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또 종목들을 한번 골라볼 텐데요. 자, 오늘은 다울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오겠습니다. 유틸렉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희귀 의약품 승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샘표도 역시 오늘 상한가 기록합니다. 자사주 취득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역시 좋은 흐름.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주들이 잘 갔다가 오늘은 시장이 안 좋으면서 함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성웅 차장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좀 오늘 좀 되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네네. 이제 많이 오르면서 뭐 로봇주들이 좀 각광을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최근 좀 받았던 게 그쵸. 사실인데 뭐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쪽에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해외 쪽에서 공장을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또 이제 뭐 IRA 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 모든 생산하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 전기차라고 들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 기지를 미국 정부가 활성화됐을 때 뭐 인력 부족에 대한 그 불안감 그런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게 맥락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주들 특히 이제 일반 서비스 로봇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으로 그 주가가 이 종목들이 좀 술림해졌었는데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휴보 이 인간과 같은 로봇을 그걸 만들면서 그의 근간이 되는 그 기업이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네. 우선 이제 이런 그 휴보 같은 일반적인 협동 로봇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경쟁 업체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그 가장 그 1위 기업이 바로 덴마크의 이 유니버설 로봇이거든요. 뭐 그런 외에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한 50개 기업이 이 시장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빛을 발휘하려면 자체적으로 가격 경쟁력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가격 경쟁력 낮추려고 한다면은 자체 개발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투자를 그 전에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성과가 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날 시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그 전에 나왔을 때 오늘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 이런 한번 이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방산 쪽으로의 진출 부분도 지금 이게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지금 방위 산업에 대한 국방비에 대한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뭐 새로운 어떤 로봇에 대한 이 수요도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로봇은 저는 이 로봇은 뭐 테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또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서비스보다는 이 산업 로봇 그리고 해외에서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종목들을 한번 좀 매수 관점 접근해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좀 상승세가 쭉 이어지고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로봇 산업이 앞으로 개화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앞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 오늘 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지금 주가 떨어졌으니까 오늘 종가에 잡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내일도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주가 반등을 했을 때 뭐 33,900원이나 또 34,000원 정도 터치를 했을 때 1차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표가는 10% 정도 3만 7천 원 말씀드리는데 그냥 우선은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3만 7천 원 됐을 때 가볍게 뭐 차익실현하고 나와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잡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엔 수급 세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KPX 케미칼도 역시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1%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좋게 붙어주긴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4% 넘게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어떤 거 고를까요? KPX 케미칼. KPX 케미칼. 우선 이제 KPX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화학 물질을 만드는 네.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이 유기화학 물질을 만들면서 이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는 어떤 약품 쪽에서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전 산업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는 이제 네. 화학 물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원래 이제 그 이 PP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KPX 케미칼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그러니까 PPG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네. 뭐 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SKC 뭐 금요소매화학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기술력이나 좀 역사를 봤을 때 또 깊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작년 네, 이 PPG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 매트리스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PPG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 네네. 이거에 대한 스프레드도 역시 마진으로 지금 연결됐던 부분인데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스프레드는 고정이 되고 가격은 좀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가격이 PPG 가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요 부분은 일정하게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PPG에 대한 그 시장에서 전 세계적인 수요 부분은 저는 일정 수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은 현재 뭐 자동차 시트나 그리고 냉각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사업군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KPX 케미칼이 이런 PPG 가격의 좀 하락세에 대한 부분을 올해 좀 그 6월부터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주가에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수급적인 면에서 그렇고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KPX 케미칼을 골라주셨는데 어쨌든 계속 좀 추세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바닥을 잡았을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가격 전략은 뭐 짧게 지금 솔직히 부담이 없어요. 가격이 네. 뭐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 내려간 예. 네, 어제 오늘 뭐 신저가를 좀 썼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해도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확실하게 좀 저평가 구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오늘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뭐 종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시장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도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은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고 목표가는 5만 1천원, 손절가는 4만 3천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KPX 케미칼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 어쨌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PX 케미칼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체크해보죠.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면역 항암제 테마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틸렉스의 힘을 받으면서 0.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육계주나 미디어 엔터주는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역시 하락 전환하면서 육계주는 2% 가까이, 미디어 엔터주는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종목을 볼 텐데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차장님? 미디어 엔터. 미디어 엔터 쪽에? 좀 그 광고 쪽의 기업을 제일 기획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일 기획 아시다시피 이제 광고 대행 업체로서 이쪽에서의 수익이 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광고 쪽 그에 또 이제 뭐,
그 인터넷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3분기가 대부분 좀 비수기예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가 뭐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각 모든 어떤 산업 쪽에서의 광고에 대한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을 가능성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일기획에 대한 어떤 주가가 잘 안 갔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그 9개 분기 연속 계속 지금 최고 실적을 쓰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올해 이제 2분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지금 613억 나왔는데 지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3분기가 비수기인데도 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주가도 그렇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우선 이 광고에 대한 그 비용을 아낀다라고 하지만 아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TL이라고 하죠. 오버부터 라인인데 이 어떤 TV나 신문, 라디오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 BTL이라고 해서 별로 더 라인 쪽으로의 이 대면 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개 강판이나 박람회 이런 쪽으로의 그 광고 집행 같은 경우 금액은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이 어떤 회복이 되는 상태에선 더 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일기획의 3분기 실적도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 매출 지역이 유럽이거든요. 유럽에서 지금 현재는 이 북미와 동남아 쪽으로의 확장에 대한 부분이 골고루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일기획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해외 쪽 매출을 더 오히려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데 굉장히 싸요. PER로 봤을 때도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총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일기획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일기획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매수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역시 지금 시장 이런 가운데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네요. 우선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기획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기획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를 해보면서 밑에 나가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좋은 종목들 골라주시고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